이건 예전에 언니의 친구가 겪은 일을 전해 들은 거야. 언니 친구 중에 몽유병이 유난히 심한 친구 A가 있었는데 A의 집은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차도가 있었대. 어느 주말 오후 A가 낮에 창가에 있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 그러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그건 곡소리와 함께 일정한 속도로 들리는 기분 나쁜 종소리였어.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은 마치 날이 밝기 전의 새벽처럼 어두컴컴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열고 1층을 내려다본 A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어머니가 잔디가 깔린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계셨고 아버지는 A의 영정사진을 든 채로 고개를 떨구고 계셨던 거야. 그때 또다시 그 곡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하얗게 질린 얼굴에 까만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꽃가마를 들고 왔다고 해. 남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A를 올려다보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듯 천천히 손짓을 했고 A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짓에 이끌려서 꽃가마에 타버리고 말았어. 그 남자들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없었고 A가 두려움에 덜덜 떠는 사이 가마는 덜컹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그때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지. 꿈에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너게 되면 죽는다는 말씀 말이야. A는 가마를 미친 듯이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쳤대. 자신의 뺨을 마구 때리고 꼬집어도 봤지만 꿈에서 절대 깨어나지 않았고 A의 공포심은 극에 달하게 되었지. 그러다가 가마가 갑자기 멈춰섰고 A는 그 틈에 산 아래쪽으로 전력 질주를 했대. 내리막길을 급히 달려가던 A는 커다란 무덤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고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깨는 순간 A의 바로 코앞에서 커다란 트럭이 지나갔다고 해. 꿈을 꾸는 동안에 A가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집 밖으로 걸어 나갔던 거야. 내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때 A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